게임 화면의 이해. 능력치 정보에서는 챔피언의 공격력, 방어력, 이동 속도 등의 능력치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능력치들은 아이템이나 챔피언의 스킬, 그리고 앞서 설명한 룬, 마스터리 등을 활용해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. 챔피언의 인벤토리에는 총 6개의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으며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챔피언의 능력이 달라진답니다. 물약 등의 소모성 아이템이나 슈렐리아의 몽상같이 사용 효과가 붙어있는 아이템은 위치에 따라 숫자 키 1, 2, 3, 4, 5, 6 등을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킬 창에서는 마우스를 대면 챔피언의 스킬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사용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표시되므로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상태 바에서는 챔피언의 체력을 볼 수 있으며 챔피언에 따라 마나, 기력 등의 상태를 표시해줍니다. 옵션에서는 챔피언 정보 확인, 환경 설정, 아군 팀과 적 팀의 현황 정보 확인, 카메라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미니맵에서는 시야가 확보된 곳을 볼 수 있으며 붉은색과 노란색 느낌표를 통해 팀에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.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전편 7장, 커뮤니케이션으로 승리하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전투 정보는 적 챔피언 처치수, 자신의 사망횟수, 도움수, 미니언 처치수 등의 전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대한 죽지 않으면서 적을 많이 처치하는 것,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이겠죠. 말은 쉽게 한다고요? 그러게요.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환사님은 곧 그렇게 되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.